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약간 흐리네요. 네, 날씨가 흐려도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은 당인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는 당인 대품, 하나는 당인 금. 당인 금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화분에 잘 어울리나 모르겠네요. 네, 당인 대품은 또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답니다. 네, 요 아이들 오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드리려고요. 요 아이들이 당인이 학명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또 여러 가지 요 아이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 당인의 원산지는요. 남아프리카예요. 당인의 학명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카랑코에 티시플로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카랑코에 로시아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두 가지인 이유는 카랑코에 티시플로라는 물이 들지 않는 당인을 말해요. 요거는 이제 물이 드는 당인이라서 홍당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물이 드는 이런 홍당인은 카랑코의 로시아라고 합니다. 정확히 아셨죠? 물이 드는 당인은 카랑코의 로시아고, 물이 들지 않는 당인은 카랑코의 티시 플로라예요. 두 가지라서 많이 헷갈리셨죠? 이번에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인금의 학명은 카랑코의 루시아 바리에가타예요. 바리에가타 당인금. 이 당인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인은 물이 드는 게 이렇게 주홍으로 물이 드는 반면에 요 아이는 약간 분홍 색감이 돌아요. 찐분홍 색감? 색감이 좀 다르죠?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둘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주홍, 빨갛게 물들으면서 주홍 색깔, 그 약간 그러니까 노란빛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금이면서 약간 요 물드는 거는 분홍색으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요. 진 분홍빛으로. 네, 이래서 물드는 거에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요 당인 아이들은 굉장히 병충해에도 강하고 아주 잘 자라요. 그러는 반면에 이제 조금 단점이 있다면, 요게 이제 이렇게 입마름이 좀 심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좀 스프레이를 좀 많이 뿌려주시고, 건조하지 않게 수분이 있는 곳에 장소에 이렇게 두시면 좀 괜찮아집니다. 이 당인금은 아주 멋진 그라데이션을 연상시킬 만큼 무지갯빛처럼 돌아요. 여러 가지로 노란색, 금색에다가 초록색에다가 진분홍색, 연두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이루고 있어서 굉장히 멋진 색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약간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쓰러져요. 이럴 때는 돌받침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당인도 여기다가 이렇게 가위꽂이를 해줬어요. 당인이 잘 자라고 그러는데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냉해에 척도가 되는 아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생육 온도는 12도에서 35도 정도. 이제 겨울에는 좀 주의를 시켜야 되겠죠. 냉해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 조금 이제 주의를 시켜줘야 될 아이예요. 물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좀 약간 부족하고 이러면은 요 아이들이 약간 입마름 현상도 있고 하니까 물을 제때제때 조금씩 이렇게 흠뻑흠뻑 주기보다는 이 아이들은 좀 제때제때 조금씩 자주 줘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물을 무지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 이제 백분이, 요게 백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것도 백분이 있고, 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물줄때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백분에 물이 닿지 않게끔 밑에서 살살살 조금씩 물을 줍니다. 백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준추형 식물입니다. 가을에서 봄까지 빨갛게 물들다가 여름이 되면 이제 파래져요. 초록으로 이제 변해요. 일교차가 줄어들면은 이렇게 이제 초록이로 변합니다. 이것도 이제 빨갛게 물들다가 지금 점점 조금씩 초록이로 물들고 있답니다. 당인은 이렇게 키우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이 자라면은 키가 1m까지 자란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햇볕에 자주 내놓으면은 빨갛게 물이 들어서 전체가 딱 빨갛게 물이 들 때도 있어요. 요것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6월까지는 햇볕에 내놓고 키우셔도 되고 7월, 8월에는 좀 방근을 이런 데다가 시원하게 여름에는 좀 선풍기 바람도 해주시고 이제 바람을 좀 통하게 해주시면서 그래도 이거는 강한 햇빛을 좋아해서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들이니까 예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분갈이는 생략을 했어요. 여태까지 제가 분갈이는 너무나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분갈이 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 하기보다는 요 아이들에 대해서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요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히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분갈이는 생략을 했고요. 6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7월 달부터는 분갈이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미리 다 한 10개 정도를 분갈이를 해놨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를 생략을 하고요. 요거의 번식 방법은요. 이게 이제 잎꽂이로 많이 해요. 잎꽂이나 뭐 자국꽂이로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잎이 넓어가지고 또 번식도 잘 됩니다. 잎꽂이를 하게 되면요. 그리고 병충해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하니까 한 번 정도는 방제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살균제나 살충제 뿌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 아이들이 입마른 현상이 있을 때는 식초물 있잖아요. 그거를 희석해서 타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 아이들의 잎이 살아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당인과 당인금 예쁜 화분에 심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만 마치겠고요. 참 요 밑받침 있잖아요. 요 밑받침은 우리 요거 나나박스님 있잖아요. 나나박스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아, 저는 요즘 많이 고생을 하셔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굳이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더욱더 번창하는 채널 되시길 바라고요. 화분이 참 예쁩니다. 받침, 화분 받침이기도 하고 뭐 분갈이 할 때도 사용해도 되고 하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조금 분갈이 할 때는 좀 사용하기가 좀 아깝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분 설명할 때 이렇게 쓰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하나씩 놓으니까 또 더 멋있네요. 네. 아, 여기 떨어진 거는 또 새가 이쁜 거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느새 와서 이렇게 쪼았어요.